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이양수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당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 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당 수석 대변인께서 당으로 돌아가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극한의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재산상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보다 더 철저하게 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본격적인 수해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자원봉사에도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당에서도 미력하게나마 작은 일손이라도 도우려고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시도당과 당협 조직들이 모두 함께 봉사활동을 여러 차례 계속해 왔습니다. 이틀 전에는 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으로 성의를 보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과 지천의 범람으로 작물의 피해가 컸던 전북 익산, 충남의 공주와 청양 등에도 다녀왔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충북 오송 등 피해 현장에서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참담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쓸려 나가고 과수원은 통째로 없어졌으며 애지중지 키웠던 작물들은 토사로 덮인 채 떠내려온 부유물들과 함께 썩고 있었습니다. 망연은 자실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군과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보유한 각종 장비 중에서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해 나갔으면 합니다. 13개 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이루어진 데 이어 나머지 지역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과 재보험금의 지급도 하루빨리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지원도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보기가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대책도 오늘 논의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때다 싶어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시키려는 태도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고집하려 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무작정 빚을 얻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이러한 무리한 추경은 과도한 물가 인상을 부추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와 기준 그리고 그 금액,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지 동문서답하는 방식의 생뚱맞은 추경정쟁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당은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8월부터는 본격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미 40도를 넘어서고 일부 지역은 54도까지 치솟은 등으로 가공할 수준의 폭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테니스 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초 가뭄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수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산불, 폭설, 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자연재해 예방대책이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가 기후재난 대응 TF를 만드는 것 또한 효과적인 논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폭우로 한계가 드러난 지류지천의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치수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방이양조치에 대한 지방이양조치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전북 부안에 내려가서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 개최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158개국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보면 굉장히 안전과 또 보건위생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고위당정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안전 분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번 헌재 기각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수해 피해 현장을 살펴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민주당의 목리로 공백이 생겼던 국정운영의 중요한 자리가 이제 채워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소 느슨해지기 쉬운 휴가철입니다만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리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수해는 재난과 재난 대응에 관한 우리의 인식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최근 10년간 극한호우 발생이 연평균 8.5%씩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30년 빈도나 100년 빈도처럼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도시 공간이나 인프라 시설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재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매년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 등 지하 공간에서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하 공간과 저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맞춰 재난 대응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재개정에 입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병대 장병이 예천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수색 작업이나 복구 작업 등 위험한 일에 군을 투입한 것은 아마도 건군 일에 계속되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일반 사병들에게 군인 정신이나 희생 정신 같은 것만 강조할 뿐 실제로 안전을 확보해주는 일에는 정부와 군이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전히 돌격대 정신 비슷한 것으로 일을 하라는 의식과 관행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한편 이번 수해로 농축산물이 큰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농축산업계가 침수 피해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생활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당도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근본 보고로 국민들께서 겪으신 상심과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잃으신 유가족과 이재민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주거지를 잃고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대응을 총괄하시는 행안부 장관이 복귀하신 만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7월 24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응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당정이 힘을 합쳐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수 피해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농경지 복구 및 농축산품 가격 안정 방안 등도 논의합니다. 수해 피해가 물가 인상 등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월 1일 개막 예정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 대회의 안전대책을 논의합니다. 근본 대회는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행사입니다. 폭우에 이어 다음 주부터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한 대회 준비 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폭염, 폭설과 혹한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갖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수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극한 폭우로 인해서 유명을 달래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해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고 그 최수근 상병께도 깊은 애도를 표하고 대통령께서도 고 최상병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로서 최고의 예우를 다해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본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을 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야권에서 추경 편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도 아까 김기현 대표님 말씀대로 당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재 이런 피해 복구 예비비를 비롯한 그런 가용 재원이 충분히 남아있는 데다가 또 정치적인 그런 보조금 그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분까지 있어서 당장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뭐 설사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은 한 석 달, 몇 달 이후에 가능하니까
당장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저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런 추경 편성은 저희도 반대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또 예상을 넘어서는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자연재해가 더 이상 특이 일상화되었다는 전제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상이변은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김기현 대표께서 당정이 그런 체계적인 그 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적극 동의하고 저희는 국무조정실에 이제 그런 TF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당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수해 양상을 보면은 그 4대강 본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천, 지류가 범람하면서 예상치 않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저희가 늘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만 과거 4대강 사업이 지류 지천까지 확대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 이런 데서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 그래서 극렬히 반대를 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보면 수질은 좋아졌고 서식하는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가 늘어났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당정이 협력해서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앞으로 매년 반복될 수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류지천 정비가 필수고 특히 그 재해를 중앙정부만의 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재해 발생이 하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 안전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수해 피해에 우크라이나 곡물 위기까지 겹치면서 생활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 이 농산물 수급도 계속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도 수급 제도도 이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 제시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